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은 보통 네. 뭐 조금만 몸이 아프더라도 쉽게 좌절도 하고 어떨 때는 아 이거 포기해버려 막 이런 아주 그냥 단순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진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럼. 살고 계신 아니, 그런 분들도 계시단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서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뵀잖아요. 예, 오늘도 예. 역시 그런 분 모셨는데 네. 자 이분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휠체어 탄 장애인 가수 그래갖고 그때 아마 따님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왜 스타킹이란 프로그램 네, 집사님도 많이 출연했잖아요. 네, 거기 나왔었어요. 사단법인 빛된소리 글로벌 예수협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네. 배은주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 미모를 여전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로 노력해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스튜디오 입구에서 그랬어요. 처음 네. 뵀을 때 오늘 나이는 어디로 갔어요? 자, 우리 저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제 기억으로 아마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저 여기 앞에 보시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CTS 나오신 소감 인사 좀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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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한 방송에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부족하지만 열심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영합니다. 네. 집사님, 얼마 전에 저 장애인 예술단하고 저 프랑스, 미국 공연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네. 한국장애국제예술단이라는 예술단을 만들고 네. 2010년도에 네. 프랑스 파리 초청 공연을 10년 전에 하게 됐어요. 그 이제 계기는 2009년도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타킹 프로에 네. 저희 우리 딸하고 나가게 돼서 예. 네, 그 소식을 또 그 영상을 보고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프랑스까지 예. 예,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랑 해서 24명이 저 혼자 프랑스 가기도 힘든데 그 많은 인원을 가서 마들렌드 성당이라는 이제 그 유적지에서 공연을 했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외 공연은 절대 갈 수 없다. 이제 네. 너무 힘들어서 안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2012년에 또 프랑스 공연 소식을 알고 미국에서 저희 장애인 그 예술가들 뮤지컬을 공연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이번에 몇 명? 그때는 전동일체만 7명. 전체 스텝 하니까 또 24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또 대표 단장. 네네. 제가 다 인솔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프랑스 제가 생각이 나죠? 나죠.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에이. 다시는 해외 공연을 안 갈 거라고 마음을 먹고 요리 핑계, 조핑계 되는데 또 결국은 또 이제 어느 정도 경비 지원도 확정이 되고 해서 네네. 준비를 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피하려면 피하고 싶은 길이 없지만 그래서 가기 출발하기 하루 전날 인원들을 다 모아서 이제 미리 한번 사전 점검을 하는데 그때 제 생각에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예비해 주셔서 도착해서 저희가 공연장까지 가는데 어려움 없이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어떤 앞에 계신 여성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공연이 딱 끝나고 커튼콜이 올라가는데 예. 무대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자진으로 무대에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날 죽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마트를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마트를 가는 길에 저희 뮤지컬 포스터를 보신 거예요. 죽기 전에 왠지 이 뮤지컬은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네네, 너무 그 교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 뮤지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동일체 탄 중증 장애인이 전동일체를 타고 그 태평양을 넘어서 와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 뮤지컬 공연을 예. 하는데 자기가 이런 어려움 하나에 죽음을 생각했다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회개하고 바로
그 순간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저희를 미국에 보내셨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어느 해외든 가라 그러면 다 갑니다. 예. 집사님은 어쩌다 저 장애를 입으셨어요? 네, 그 저는 이제 돌진하고 네. 두 살 때 소아마비로 이제 장애를 입게 됐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장애인이었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뭐 어떤 제도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예. 장애인은 나가면 놀림감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시시했었잖아요. 집에서도. 집에서도 장애인이 있는 집안은 우환이 뭐 있다. 뭐 친척들도 명절 때면 수군되고 이러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안에서만 생활했어요. 그럼 학교도 못 가요? 학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애도 입었지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거의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학교도 못 가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 10살 때 이혼을 하시고 새엄마 밑에서 지내니까 저를 업고 학교 데려다주고 할 여력이 없으셨겠죠. 장애가 있는 본인의 자식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13년을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감옥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하는 거다. 네. 죄를 져서. 그때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없고.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네, 그래서 제 장애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13살 때 꿈만은 정말 철없는 아이니까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떻게 죽을까.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제가. 눈만 뜨면.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 약을 사러 나갈 수도. 그래서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이 명절이에요. 그때 이제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집안에 그 제 책상 근처에 줄을 하나 매달아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오랜 세월 착실하게 세우고 이제 그 디데이 그 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노는 아이들을 제가 힘껏 앉은 자리에서 창문을 향해서 불렀는데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 친구들 세 명이 저한테 온 거예요. 와서 너는 우리랑 놀지도 않고 왜 집안에서만 이렇게 있어?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첫 마디 하는 게 우리가 너의 친구가 돼줄게. 그 대신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저를 업고 친구들이 저를 업고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데려다 놓은 곳이 교회였어요. 이야. 그래서 아이들 등에 업혀서 그 아이들이 저를 교회 데려간 순간 그날 이제 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흐르고 있었고 이제 보통 교회를 다니면 맨 처음에 새신자로 조금씩 교육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저는 그날 아이들이 저를 업은 상태로 바닥에 철퍼덕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찬양이 들리는데 그냥 무슨 CG처럼 마음속에 확 빛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찬양으로.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이 땅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땅에는 가난하고 장애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구나. 아니 그걸 그 어떻게 순간에, 교회에 앉자마자 그 순간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 있다는 소망이라는 걸. 그날 또 목사님 말씀이 그거였나 보다. 네, 그 순간에 느끼면서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제 사실은 뭐 똑같이 친구들이 안 오면 저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만 지내지만 이제 제 속이 바뀐 거예요. 맨날 성경 보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재미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소망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고졸 검정고시를 마쳤으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학 들어가실 때 큰 수술을 또 받게 돼서 고생하시네요. 저는 이제 목표가 대학을 가서 국어국문학과에 가서 국어국문학? 그래서 작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신 그런 얘기들을 글로 써서 문서사역? 문서사역을 자서전이든 뭐 간증집이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을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대입 시험을 봤을 때 학력고사였잖아요.
면접이 점수화됐던 때가 딱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게 폐지됐어요. 근데 2점. 그 학력고사에서 2점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2점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면접관이 휠체어를 타고는 우리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이제 그때는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발이라도 짚고 다시 도전해보라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나와서 또 펑펑 울면서 좀 그때는 사실 원망이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뭐 큰 걸 바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그 교육받을 권리 그것조차 나한테 허락되지 않는 현실. 그때는 정말 예, 너무 많이 원망했지만 이제 오기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오기로 그 여수에 있는 애양재활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온전신을 수술한 거예요. 척추 제가 지금 척추 여기 그 목 뒤부터 마지막까지 경추에서 요추까지 쇠가 박혀 있어요. 굉장히 큰 이게 인조뼈지만. 그게 금속성 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리도 8군데 다 수술해서 철심. 네, 철심 다.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의사들이 바로 그냥 누워서 누워 있으라 그래요. 병원에 가면.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 아니 왜 누워 있을 사람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네, 그 안에 다 이게 박혀 있으니까 의사들이 봤을 때 너무 제가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휠체어를 타시다가 그 목발을 짚고라도 대학을 다시 한번 도전해 봐라 해서 그것 때문에 네네, 몸을 그냥 쇠로 다 뻣뻣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래서 목발 짚었어요? 걸었어요? 목발 짚었죠. 근데 하고. 그 수술이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었다면 너무너무 아팠다면서요.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해요. 그 육체를 망가뜨리고 힘들면 정신도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신무장을 하고 독하게 검정고시까지 해냈지만 수술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척추 수술을 하면 이제 그 깁스를 안 하고 거즈를 이렇게 감아놓고 욕창이 생길까 봐 하루에 두 번씩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뒤집어요. 그때 간호사들 정말 때리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는데 피가 막 그 시트에 흥건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왜 수술했는지 그 대학이 뭐라고. 근데 이제 생각에 하나님은 이길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 철심 받고 온몸에 철심을 박은 그 수술하고 병원에 얼마나 있었어요? 1년. 1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진짜 그 큰 계획이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해서 병원에서? 그게 사랑의 눈이 멀게 한 거예요. 아, 왜 눈이 멀었을까? 눈이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는데? 그 저희 남편도 약간 무릎에 장애가 있는데 다 끝나고 본인은 이제 재활 치료 중이었어요. 이제 퇴원을 거의 앞두고 있는 환자인데 저를 만나고 안 가더라고요, 집에를. 퇴원을 안 해? 아, 퇴원을 안 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니까 그 간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엎었잖아요. 그 엎어도 아픈 걸 몰라요,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소리를 안 질러? 엎고 가도 아픈 걸. 그렇게 그 육체적 고통을 또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가... 이제 뿅뿅뿅 하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 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병원에서 제가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이제 오랜 이후에 그건 다시 깨어났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그 힘으로 제가 여러 가지 역경을 아니 근데 이제 목발을 짚으려고 그렇게 대수술까지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대학도 다니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교통사고를 또 당하세요. 낮에는 일하면서 공부할 때 퇴근길에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저를 친 거예요. 안전. 그래서 조금씩 걸었던 그 뻣뻣하게 모든 걸 다 수술해놨던 철심 박아서 그게 다 망가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고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을 다 갔어요.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 철심이 다 무너져내려서 그걸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도중에 제가 죽는데요. 철심을 제거하면? 그 수술이 워낙 장시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4시간 고통이 있거든요. 쇠가 찔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거의 모든 일반적인 삶은 포기하고, 그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한번 영접하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영접이 취소되고 그 천국의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건 어렵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워 있어도 사실 전에처럼 절망하거나 뭐 삶을 포기하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 땅이 이렇게 괴로워도 저의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집사님 대단하시다. 네. 집사님 그 철침 온몸에 받고 그 고통에 있을 때도 신앙은 안 변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집사님이 또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 네. 지금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위로차 그 곡 좀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저 노래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서서 노래하는 것보다 몇 값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게 폐활량이 일반인 한 50%밖에는 그러니까. 되질 않아요. 척추 질환 때문에. 근데 찬양할 때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저 가요는 이렇게 못 불러요. 아, 그래요? 네, 네, 가요는 이렇게 못 부르는데 찬양할 때는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저 집사님, 빛된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선 주로 무슨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제가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라는 예술가, 장애인예술가를 키우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빛된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는 그런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 를 만든 그런 이제 법인이에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뮤지컬 장애인들이 육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나 공연들을 기획해서 장애인들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도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어요. 없죠. 누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늘 이제 기획하고 해서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근데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1년에 한 10번 전시, 그다음에 매달 한 번씩은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네. 또 대중가수를 육성하는 가요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해외 공연도 저희가 글로벌 협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 공연도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장애인 예술가를 훈련시켜서 가서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저기 그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란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항상 내가 달란트가 있더라도 이걸 어디에다 이렇게 누가에게 보여주거나 이게 힘들었던 분들이 단체를 인해서 내가 해외도 공연도 가고 이렇게 무대도 서고 그러면 그분들의 눈빛이나
행동하는 게 달라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고. 실제로 저희 예술 단원들은 네. 맨 처음에 이제 막 죽고 싶다고 희망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예술단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제 재능 있는 예술가가 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예. 네, 그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가 돼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원이 되려면 일단 노래는 잘해야 되죠. 네,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네, 회원으로 받고 또 일정 기간 훈련 과정이 지나고 나면 네.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또 만들어줍니다. 아, 뮤지컬 배우. 네, 그래서 올해 사실 두 명을 더 채용을 했는데 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공연을. 두 명을 더 채용했는데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또 그런 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예. 나중에 또 좋은 일도 있으니까요. 예.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네. 일상으로 또 돌아가서 네. 공연장도 이제 활기가 차고를 때 교회 공연. 네네 저희 그쵸? 찾아가는 콘서트라 그래서 네. 찬양과 간증 교회 네, 이런 사역지에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요.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빗댄소리 글로벌 예술협회로 네네 네이버에서 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나 빗댄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내가 매일 기쁘게로 전화하세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찾아가서 찬양과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저 그 미국에 가셨을 때 프랑스 미국까지 예,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분이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우리 예, 포스터 보고서 내가 저 공연 한 번만 보고서 내가 죽으리라 하고서 공연 보러 오셨다가 살아나죠. 새롭게 네네. 살아나신 분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네, 마음에서 맞아요. 이 단체를 만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 저 배은주 집사님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지금 은혜 나누고 있지만 네. 아, 철심 나만큼 많이 박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아무리 힘들어도 철심 박아봤어 이거잖아요. 그런 저를 이렇게 또 살려두고 평생 누워서만 지내야 될 사람 앉혀놓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뭐 남편 아이 잘 키우면서 그런 사역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역사하신가 증거를 증인이 돼서 증거하라는 그런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비전 기도 제목까지 이제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요? 그 하루하루 저한테 주어지는 그 하루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앞에 어떤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일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하면 또 다른 일을 그렇지. 주시고 일을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해서 저는 그냥 사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하루가 감사하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제가 무사히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하루를 매일 주시고 또 그런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죠. 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는 더 기쁘셨겠어.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내가 스튜디오에 간다. 눈 뜨니까 그죠? 화장도 잘 됐는데 우시면 안 돼요. 그렇지. 네.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어떤 분보다도 참 강하고 몸에 쇠가 있다 그래서 강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강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또, 또 건강하게 만나요. 네네. 네.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은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그 우리 간증 듣잖아요. 한결같은 거예요. 인생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네. 무거운 짐? 인생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래서 알잖아요. 하세요. 그렇죠. 천국 소망 두고 살다 보면 그래? 아, 이 세상에서 있는 일들 아주 짧잖아요. 짧은데 우리가 뭘 더 얻으려고 그러고 뭘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진짜가 뭔지를 바라보면서 그럼. 사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눈 떠서 감사하면 그럼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눈 뜰 때마다 기쁘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맞아.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다음 세대한테 이걸 전해줘야 돼. 네. 자, 그래서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네.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